그리고 울진의 지금 방재타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 울진의 방재타운은 이게 일단 정부의 이제 직접 소유한 데는 현장 방산 관계 주입센터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보호와 이제 울진군에 부담해서 하게 되는 200억 사업은 아직 저희가 뭐 진행을 이렇게 후지금 확보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 민자 그 100억이라는 거는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거예요? 한수원 비용. 아 그러니까 한수원 비용.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부지가 어딘 줄 알죠, 그죠? 예. 부지 매입은 14억으로 이게 확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소유하게 될 방재 지휘센터의 부지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개 기관, 우리 도하고 군이 같이 짓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방재 지휘센터는 그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나니까 이제 근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는 현재 타운이라 이러면 두 가지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최소 두 개 이상의 건물들 들어서게 됩니다. 부지는 지금 현재 등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지는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군에서 그러면 그 지금 그 체육공원 하는 그 부지를 예 그저 의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지금 단계가 넘어온 단계예요. 예, 부지는 울진군에서 무상 대여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예? 울진군에서 무상 대여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울진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에게 무상대한 그런 과정을 지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휘센터가 아니 그게 지금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부지가 구성이 두 개가 됩니다. 이게 국비로 사서 하게 된 부분은 방산관계지휘센터 이건 국가기관이 상주하게 될 부분이라서 국가가 사서 건물을 짓고 방재타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체험장이라든지 비상대피소라든지 연구센터 등은 그 도와 울진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군에서 부지를 무상대여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대여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방재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재타운이 건남에 방재타운이 있는데 그 범위 바뀌어가지고 10km에서 30km 밖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재타운이 그쪽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군유적되어 있는 그걸 지금 현재 땅 위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체육공원으로 해서 그걸 부지를 증지를 해놨단 말입니다. 예.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만들어 놓은 땅을 그걸 일부는 이제 해양경찰서 쪽으로 가고 일부는 방재타운으로 가는 걸로 보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게 그러면은 방재타운 하는 데는 울진군이 그 땅을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대여를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그 부지가 부수용으로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제 방재지휘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아니 근데 그 안에 방재타운이 다섯 들어서는 거잖아요. 별도의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번 보고할 때하고 또 보고가 들렸는데 이 방재 우리는 방재타운이 예. 들어서게 되면 거기 그 안에 다 전부가 이 설치가 되는 것이지 방재타운 안에도 두 기관이 같이 서도록 된다라는 지금 국장님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예, 이제 소유가 두 개 기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 소유가 하나 있고 국가 소유 건물이 하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게 결국 방재타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재타운을 짓는데 그 땅을 지금 정지를 해놨는 그 땅을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울진군에 등재된 땅 중에 일부는 국가가 매입을 해서 국가 기관을 짓고 국가 기관 짓는 건 짓고 방제타워 안에서 일부는 또 그 저 무상 대여합니다. 예. 무상 대여를 울진군에서 하기로 했다. 예예. 예. 확실한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땅이 울진 지금 철차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심의 전 관리 그 군에서 관리 승인은 났는 겁니까? 성현이 아, 지금 저희 서류로서 그렇게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군에 예, 예. 이 땅이 군유지가 되면은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지 않았습니다. 예.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대여한다라는 그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협의 과정 중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 드린 겁니다. 국장님, 예. 여기 지금 행정자리인데 지금 이제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다 지금 명문화됐다는 얘기로 본회의는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본회의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그게 국정을 부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 그게 군 땅 같아도 군이 군소 맞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